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지난주 뭐 하셨죠? 저는 광명 KTX 마라톤 대회를 나갔는데 5km 3위를 했습니다. 네, 좀 네, 그 실력으로 인정하겠습니다. 저는 지난주에 부산 마이런을 갔다 왔는데요. 광안대교 바람 너무 많이 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. 아,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본 것 같아요. 네. 근데 아, 너무 그 여자친구분이신가요? 그분이 누구시죠? 성함이 어떠시죠? 아, 네, 그거는 네,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데 아, 너무 부러웠습니다. 아름다운 모습. 저희 오늘은 5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. 빨리 몸을 풀고 5천 준비해서 오늘은 제대로 된 런닝을 해봐야겠다. 아, 제가 오늘은 채우려고 마음가짐을 확실히 하고 왔습니다. 저도 마음가짐을 확실히 하고 어제도 확실히 몸을 풀고 왔습니다. 지금 여기 또 저번 주에도 그랬는데 또 오늘 무슨 시험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빨리 몸 풀고 빨리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그러면 오늘은 꼭 성공한 모습, 5천 완주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꼭 하겠습니다. 네. 화이팅! 화이팅! 감사합니다.
선호는 중간에 멈췄고요. 김영원님은 5천 완주했습니다. 네, 5천 16분 47초 나왔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그 뭐 조금 더 내수 지금 현재 기량적으로 봤을 때 한 16분 초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일단은 오늘은 TT 이런 거 아니고 지속주를 하려고 하는 건데 어쩌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겨서 그런가 최선을 다해봤지만 일단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다음에 만약에 지게 되면 한 10분 초반 정도 뛸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트랙에서 15분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트랙에서 기록이 나 트랙보다 아 도로랑 트랙이랑 비교해서 도로가 더 기록이 잘 나오기 때문에 물론 그러니까 우리 아마추어들은 페이스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페이스 감각이 좀 경력도 아무래도 좀 떨어지고 오랜 세월 한 게 평형이 좀 부족하잖아요. 근데 그래서 아마추어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더 잘 나오고 선수 같은 경우에는 트랙이 잘 나오는 걸 제가 많이 목격하고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다음에는 트랙에서 한번 TT를 통해서 또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. 네, 한번 해보시고 그럼 오늘 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? 일단은 어제 좀 훈련을 좀 했더니 엄청 아니 그 제가 성찬님 인스타그램을 가끔 봐요. 네 어제 하프를 뛰고 오신 걸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. 하프 뛰고 그다음 어필을 쳤더니 네. 다리가 지금 돌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오늘 이 5000m 트랙에서 저희 뛰는 게 하는 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일이거든요 사실.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성찬님이랑 연락을 하고 아 오늘 프로그램을 진행하자 하고 겁이 날 때가 왔습니다. 그러니까 다음에는 저희 또 수요 프로그램 뭐 매주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또 어떻게 될지 또 계획 사정이 있겠지만 저희도 하려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꼭 우리 또 많은 분 인스타그램 팬들이 네. 지켜보고 있습니다. 또 AI 코치 코치로서 네.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면 우리가 마음은 할 수 있어 하는데 이게 몸에 무리가 가면 1초 땡기는 게 너무 힘들고 거기서 데미지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어제 어필만 안 했어도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그 조금의 차이가 기량의 차이, 대회에서 기록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. 약간 형사님이 인스타그램에서 강조하는 집중력이라는 게 약간 연결되지 않나? 그쵸.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로 일단 몸이 피로하지 않아야 집중이 생기는데 에이. 몸이 피로한 상태에서는 정신력만 발휘돼서 우리도 몸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. 정신력과 집중력은 다르거든요. 정신력은 몸이 안 되는데 끌고 가는 거고 집중력은 몸을 유지할 수 있게끔 집중하는 거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오늘 그거를 몸서 알지만 또 한 번 경험해봤습니다. 저희 또 뵙겠습니다. 그럼 저희 이제 조깅하고 마무리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